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민입니다. 오랜만에 고상한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한 신상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어요. 짠! 작년에 출시된 스즈키 바이올린. 입문용 바이올린 쪽에 속하는 엔트리 모델인데요, 소리부터 생김새, 구성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박스도 이렇게 스즈키라고 써있으니까 엄청난 걸 산 느낌이 일단 들고, 사이즈와 모델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S2, 3, 4 차례들어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으로 덮여있는 바이올린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바이올린과 여기 끈 두쪽이 들어있어요. 스즈키라고 써있는 흉지이 들어있습니다. 팔도 세라홀로 들어있는데, 여러분 바이올린 입문용 처음 사시면 이거 흉지는 안 발려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흉지는 꼭 바르고 소리를 내주시는. 기본 구성으로 되어있는 검정 색깔 어깨받침 말고 옵션으로 다른 어깨받침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직접 조립해야 돼요.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더 짧잖아요. 긴 거를 여기 얇은 쪽, 어깨받침에 보면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는데, 이 얇은 쪽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 짧은 거를 넓은 쪽에다가 조립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깨받침을 사셔도 괜찮아요. 입문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도 충분하십니다. 줄이, 기본 줄이 항상 껴있잖아요, 입문용 바이올린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도미넌트 한 추가를 해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옵션으로 선택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줄을 그냥 보내주시나요? 아니면 줄을 껴서 보내주시나요? 했더니 메모로 줄을 껴서 보내주세요 라고 남기면 줄을 이렇게 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깨알 꿀팁! 여러분 여기서 인터넷으로 혹시 주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메모에 껴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바이올린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고 특별하게 뭐 그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바디가 193,000원, 그 가격에 팔이랑 어깨받침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는 어깨받침을 39,000원짜리 큰을 추가했고 줄은 49,000원짜리 도미넌트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28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S3를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언박싱, 이렇게 박스 뜯을 때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집에서 쓸 때 없나? 너무 아깝다, 버리기에. 저라면은 왠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자분들 가방 같은 거 진열장에 해놓잖아요? 여기 밑에 해가지고 가방 올려놓을 것 같아. 이거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네요, 여러분? 얘는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테두리가 약간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느낌이. 얘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얘는 엠보싱된 느낌? 내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얘가 조금만 어렵죠. 저는 이제 얘부터 뜯어봤으니까 얘도 괜찮네 했는데, 얘를 보니까 얘가 살짝 갑자기 좀 초라해 붙여 보이는? 역시나 허리 잡고. 여기는 이제 안에 스즈키 S3 모델이라고 써있습니다. 라벨이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3D 모델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브릿지 세팅이 얘가 훨씬 연주하기 편하게 돼 있어. 브릿지 각도가 얘가 훨씬 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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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브릿지가 달라요, 지금. 크랑 3를 보면은 3가 조금 더 어두워요. 이거는 가격이 이 S2보다 7만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26만 3천원에 바디각과 팔이랑 어깨가 채공딩이 포함되는 가격이에요. 손진도 좀 더 다른 게 되어있네요. 손진도 조금 더 예쁜 손이 들어있어요. 택배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를 솔직히 바이올린을 어떻게 택배로 보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지금 아키가 특별하게 꾸셔진 곳이나 송진이 깨진 곳은 없었고, 만약에 송진이 깨지거나 크랙이 갔다 그러면 바로 교환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입문용 악기를 뜯는데도 기분이 좋은데, 생전 처음 바이올린 배우시는 분이 이 악기를 뜯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부는 3랑 비슷해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어깨끈? 통지까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을 한번 비교를 하면 팔이 코가 조금 더 진하고 같은 모델인 것처럼 비슷해요, 거의. 코 모델은 딱 봐도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딱 빨간빛이 들지 않나요? 여기 솔직히 바이올린 구매할 때 홈페이지에 가니까 약간 얘가 좀 메인인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시그니처 그런 디자인이 있대요. 카메라에 여기 소리가 잡힐까요? 울림이? 들리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랑 S3 약간 이거 살짝 A 스트링에서 조금 먹먹하고 연주가 편해요. 이 S2 모델을 연주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연주를 했었는데 확실히 연주가 좀 편해지고 있어요, 점점. 미묘하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이 S3 모델과 S4 모델의 가격 차이는 75,000원. 그래서 이게 33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담 없이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엔트리 모델 S2가 적당하시고 조금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모델이 스즈키 바이올린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델이 색깔과 이런 디자인은 무려 130년 동안 이 색깔과 모양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니쉬를 보시면은 유광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S4 모델, 이 모델은 시그니처 모델 특별한 만큼 천연 바니쉬로 되어 있나 봐요. 이 바이올린들은 모두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스즈키 바이올린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스즈키 바이올린이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교본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즈키 바이올린 악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모델이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SV240 그리고 S4 이렇게 있대요. 그 모델 이름이 다른 이유는 S4는 중국에서 홍콩정을 할게요. 이 칠이랑 브릿지나 똑같은 부품들을 중국에서 조립하느냐 그리고 일본 공장에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이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SV240 모델은 한 70만원 정도고 이 모델은 30만원대니까 절반 정도 가격으로 비슷한 스펙에 반값 정도 사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 바이올린, 스즈키 바이올린 S2, S3, S4를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